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상으로 2020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2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흥시에도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공직사회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매아동에 천막시장지를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에 넓게 퍼져나갈수록 우리가 움직이는 세상은 좁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는 한 줄기 희망처럼 시민들은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거리, 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멈췄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함. 도시의 빈 공간은 커져가면서 한산해진 거리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최전선의 공간은 바삐 움직입니다. 2020년 8월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모든 국민이 멈춤을 했던 쓸쓸했던 추석. 2020년 12월 코로나19 최대 위기. 그리고 백신. 익숙한 듯 낯선 2020년이 지나갑니다. 이웃들과 모여 나는 차상 무관에 시흥시가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처음 겪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힘.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속에 새로운 일상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깊은 한숨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코로나19 종사자들의 헌신과 촘촘하고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불안한 미래에 대한 한숨 속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 바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서로 닿을 수 없다 해도 좀 더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드디어 근 2년 만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힘. 우리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